안녕하세요. 국내 대표 학술 플랫폼 DBPR 활용 방법 가이드입니다. 오늘 약 15분간 DBPR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BPR 학술 논문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기관별 로그인 방식, 플랫폼 내 자료 검색 방법, 크롬 익스텐션 기능 등 DBPR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PR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술 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0만여 편의 학술 논문을 보유하고 있고 발행 기관은 2,900개, KCI 및 SCI급 저널을 포함해서 약 4,700개 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술 논문은 학회, 대학 연구소, 국책 연구기관 등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 전문성은 물론 신뢰성까지 모두 갖춘 자료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논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국내 학술 동향을 확인하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DBPR의 메인 페이지 구성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DBPR의 메인 페이지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DBPR의 로그인 방식은 크게 IP 인증과 계정 로그인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IP 인증이란 사내에서 DBPR에 접속하실 때 별도의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관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가 로그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DBPR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서 역시 편리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기관에서 DBPR에 접속하실 때 기관 인증이 자동으로 인증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기관 IP 대역을 등록하기 어려운 회사 또는 대역 등록은 완료하였지만 사내가 아니라서 예를 들면 카페나 집에서 DBPR을 접속하실 때는요. 계정 인증 방식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인증의 경우 각 기관마다 공용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기관 인증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표 소속 기관 인증이 활성화되는데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두 번씩 로그인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옆에 회원 가입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개인 로그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홈페이지 또는 SNS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 SNS 로그인으로 개인 인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인증에 개인 인증을 설정해 놓으시면 로그아웃 하시더라도 해당 소셜 로그인 클릭 한 번만으로 90일간 자동 기관 인증이 따라붙어서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계정 인증 방식도 꼭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관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DBPR을 살펴보면요. 중앙 상단에 통합 검색 창이 있고 또 아래에는 상세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상세 검색은 분리형 검색이라고 불리는 연산자 검색이 제공됩니다. 총 5개 키워드를 연달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연산자는 AND, OR, AND, NOT이 있습니다. 키워드 A AND B라고 한다면 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논문이 검색되고요. OR을 사용하면 키워드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어도 관련 논문이 추출됩니다. 그리고 AND NOT은 NOT 뒤에 오는 키워드는 검색하지 않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이 조합을 활용해서 논문을 하나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와 환율을 포함하되 코로나, 코비디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랑 코비디는 낫 뒤에 붙여서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은 논문이 도출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옆 필터 기능을 통해서 한번 범위를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형태, 주제 분류, 발행 연도 등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만의 기준으로 논문을 분류하실 수 있는데요. 필터 기준은 저널명이나 자료 유형 등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한번 이용 형태 중에서도 원문만 이용으로 논문을 필터링 시켜보겠습니다. 필터링 시킨 논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옆에 DBPR 추천 논문과 또 함께 이용한 논문 등 해당 논문을 읽은 유저들이 어떤 논문을 읽었는지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검색어에 대한 유사 논문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검색한 이상의 논문을 보고 싶거나 더 다양한 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용한 추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논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더 오래된 자료라고 한다면 이미지 텍스트 파일로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논문을 보시다가 중요한 부분은 또 하이라이트 하실 수 있고 색상 변경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밑줄을 통해서 강조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에 짧게 메모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사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바로 옆에 각주와 함께 복사를 눌러서 워드나 한글 파일에 입력해 주십시오. 내가 표시한 메모까지 원문과 다운로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메모 포함 다운받기를 통해서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필기 흔적 없이 원문만 그대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원문 다운받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모한 논문은 내서재에 바로 저장됩니다. 내서재를 바로 들어가 보시면 방금 살폈던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 논문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서재 공간에서는요, 인용하기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활용해야 할 만한 논문들이 꽤 많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에 정확하게 옮기고 싶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저처럼 전체에서 폴더 관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논문을 참조하셨을 경우 전체에서 저처럼 다시 한번 인용하기를 클릭하시고 아래를 한번 봐주십시오.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맨들레이와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은 물론 한글이나 워드, 엑셀로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우선 워드로 한번 시연 도와드리겠습니다. 워드 창에 논문의 서지 정보가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지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함에 보관이 되고요. 다시 한번 워드를 열어서 참조에 출처 관리에서 찾아보기 탭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운로드했던 서지 정보를 가져와서 옆으로 한번 쭉 내린 다음 닫아주십시오. 이후 워드 참고 문안에서 양식을 설정해 주시면 인용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은 2018 이상에서만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글로 가셔서 도구, 인용, 참고 문안 관리에서 불러오기 아이콘을 통해 다운로드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오실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BPR 메인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요. 제일 아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설치하면 상단에 디베너가 생성이 되는데요. 저는 신문 기사 등을 수집하는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한 기사가 내 관심 동향과 맞다 싶으시다면요. 이 디베너를 클릭해 주시고 내서재에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는 한국경제에서 한 기사를 한번 담아 보았는데요. 해당 기사는 다시 내서재 보기에 담깁니다. 책장 관리에 내가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한번 명칭을 입력하고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넣어 주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정보 관리 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BPR에서는 AI 영문 교정 서비스와 또 투고 저널 추천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뉴 창에서 한번 영문 교정을 클릭하시면요. 실시간 AI 영문 교정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영문 교정 서비스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번역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초벌 번역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오시면 DBPR 투고 전화 추천 서비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3년치 논문 형태소를 분석해서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도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값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논문명, 키워드, 초록, 주제 분야를 선택하셔서 저널 검색을 하신다면 내 논문이 어느 저널에 투고할 수 있는지 그 일정 기준을 토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스스로의 논문을 검토해본다는 의미로 활용해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DBPR의 기능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및 정책 보고 등 다양한 근거 중심 자료를 생산해내는 우리 임직원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가이드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거 중심 자료 수집 및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DBPR 활용 가이드였습니다.